와이드 풀다운도 저 정말 좋아합니다. 코 잡고 있어요. 보시면 복압 잡혀 있죠. 왜 대회 일주일 전에 하체를 끝내야 되냐. 극 시즌에 계속 잘 활용하고 있어요. 최소. 안녕하세요. 알렉 플레이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25일 금요일이고요. 아, 지금 아침 7시 40분이에요. 아, 근데 강원도가 진짜 너무 추워요. 지금 영하였어요. 새벽에 앞에 보니까 지금 얼음이 얼어 있습니다. 백수가 되고 나서 더 일찍 활동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뭔가 죄책감도 덜 들고 심적인 안정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아침에 운동을 한번 하면 하루가 길어져요. 그래서 그 시간을 뭐 유산소나 이제 뭐 유튜브 편집에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드디어 대회가 8일 남았습니다. 정말 후련합니다. 후회 없이 준비했고 뭔지 힘들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계단 타고 하루 5시간씩 운동하고 있습니다. 시즌이나 다이어트 때 드리고 싶은 팁이 있어요. 특히 유산소 탈 때가 좀 그런데 시간이 정말 안 가거든요. 10분이 1시간 같고 1시간이 하루 종일 같습니다. 계단을 타면 특히 좋아하는 거, 좀 생산적인 거 할 수 있으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산소를 하면서 유튜브 댓글 관리나 알톡방 운영하고 있고 쇼츠나 릴스 편집도 계단 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상 하나 만들면 30분 가거든요. 학생이시면 유산소 타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시간 부탁합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잔벽에 대해 준비할 때는 저는 CSCS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목표가 하나 더 생긴 거기 때문에 그 시간에 몰입을 하고 배고픔도 있고 덜 힘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등 운동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종목은 항상 견갑을 좀 벌려주고 뜯는 연습을 합니다. 4회로 진행했고요. 견갑을 쭉 늘려주는 연습을 항상 합니다. 패드에다 대고 신전대 쭉 늘려줘요. 어퍼백 타겟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승모랑 원근 쪽으로 많이 매기고 견갑 움직임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후인까지 강하게 넣어요. 다음 바로 광배 타겟으로 진행을 합니다. 팔꿈치 주머니에 찍는다는 느낌으로 하고요. 코 잡고 있어요. 보시면 복압 잡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좀 할로우 포지션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항상 티바로우는 신전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려줄 때 앞으로 한 번 더 쭉 민다는 생각으로 신전하고 있어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럼 어깨 다치지 않냐? 아니에요. 어깨 쪽에는 긴장이 계속 근육이 들어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수축할 때 흉추는 살짝 들어줍니다. 와이드 풀다운도 저 정말 좋아합니다. 밑에 것도 좋고 파나타 것도 좋고 그래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아치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등을 쓰려고 노력합니다. 다 쓰이고 있죠 지금. 견갑 후인도 나와요. 하이로우는 항상 할로우 잡고 합니다. 수축할 때 보면 복근이 잡히는 게 보이시죠? 늘릴 때는 복압을 저는 풀어요. 그래서 쭉 늘려줍니다. 수축은 항상 끝까지예요. 팔꿈치 주머니 쪽으로 갖다 대고 그렇게 복압 잡고 당겨주면 보이시죠? 광배 외측 하부 뜯깁니다. 승모 타겟이라서 일자바로 롱풀 진행했습니다. 이거는 견갑의 전인과 후인에 좀 집중을 했고 그리고 상체는 약간 앞으로 보냈다가 중립으로 돌아온 느낌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짐레코 멋있는데 해머 DY로우랑 비슷해요. 이거는 좀 승모를 저는 덜 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쭉 앞으로 늘렸다가 견갑 후인은 최대한 막으려고 해요. 호크아이즘 포징룸에서 요즘 맨날 연습하고 있습니다. 점점 빠지는 게 좀 보이고 이제 제가 직접 보면서 피드백을 스스로 하니까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둥근 잡는 법이나 등 표현하는 것도 조금 더 나이스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둥근은 조금 더 빼보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네요. 전면은 이제 얼추 나온 것 같고 조금 골더라도 좀 끝까지 뺄 생각이니까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년 반 동안 복근 운동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타고난 부분이 가장 크겠고 그리고 등 운동할 때 제가 할로우 포지션을 잡으니까 그때 발달이 된 것 같습니다. 1차전 마쳤습니다. 그래도 지금 제가 몸이 제일 잘 나오는 시기라서 사람들이 없어서 상타를 하고 찍어봤어요. 혹시 보시는데 불편한 구독자님들 있으면 미리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계단 50분 타면서 등 운동 쇼츠 편집하고 탔는데 확실히 시간이 잘 가더라고요. 이거 진짜 꿀팁입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혹시 뭐 해야 할 일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유산소 타면서 하면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유산소 타는 시간이 굉장히 보람차고 즐거울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부지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저 그렇게 부지런하진 않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부지런하진 않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좀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유산소를 타면서 일을 한다던가, 밥 먹으면서 유튜브 편집을 한다던가, 지금도 보면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죠. 운전을 하면서 브이로그를 찍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루를 굉장히 알차게 보낼 수 있거든요. 저는 항상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몰입해야 할 순간에는 딱 한 가지 일만 하고요. 지금과 같이 좀 덜 머리 써도 되는 일들이 있으면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합니다. 금방 집도 찰 것 같고요. 2차전은 좀 있다가 하체하고 계단 탈 예정입니다. D7입니다. 마지막 하체를 떠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끝이 보이네요. 후면 하체는 어제 저녁에 2차전 때 끝냈고요. 오늘 전면 하체, 마지막 하체를 하러 떠납니다. 정말 후련하네요. 사실 하체 끝나면 좀 할만하죠. 좀 즐겁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오줌이 문을 안 여니까 홍키통키 가서 사이벡스 제가 익숙한 머신들 위주로 진행할 겁니다. 중량은 많이 안 칠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에너지 레벨이 낮기 때문에 중량 낮춰서 고볼륨 위주로 털어줄 겁니다. 1시간 반 정도 하체하고 계단 타고 하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박명수 프로님 쇼츠 편집하고 왔는데 확실히 프로들의 운동 자세랑 템포는 다릅니다. 영상 한번 꼭 시청하세요. 운동에 대해서 뭔가 인사이트가 생길 것 같고 분량이 전부가 아니에요. 올바른 움직임부터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중량을 걸어야지 근육에 제대로 긴장이 걸리잖아요. 요즘 좀 아쉬워요. 너무 중량에만 이제 집착을 하니까 해당 목표하는 근육에 효율적으로 중량을 못 싣는 경우가 많잖아요. 중량, 자극, 뭐가 먼저냐 그 논란이 많잖아요. 정답은 있어요. 올바른 움직임부터 먼저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호흡이 그렇게 중요한지. 근데 지금은 정말 호흡이랑 코어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 두 가지가 잘 돼야지 축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보디빌딩은 결국에는 이 인체 지렛대의 원리에 의해서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축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 근육에 자극이 안 실려요. 부상 위험도 높아지고요. 이제 헬스장 거의 도착했어요. 하체 루틴은 사실 저는 거의 고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 프라임 익스텐션인데요. 원펀을 세 군데 꽂을 수 있는데 저는 워밍업 할 때는 좀 위쪽에 꽂아서 굴곡할 때 텐션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직근에 잘 걸리거든요. 직근이 늘어난 상태에서 힘을 주는 시동을 걸어줍니다. 헥스쿼트 탑세트 안 할 거니까 3세트 정도 중량 낮춰서 진행합니다. 레그 프레스 외측 타겟으로 진행하고 해머 보이스쿼트 이거는 직근 타겟으로 무릎 앞으로 내면서 고관절 최대한 안 쓰게 진행을 해요. 예전에는 해머 보이스쿼트가 가동이 짧아서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요즘 써보니까 되게 괜찮더라고요. 해머 보이스쿼트는 가동 범위가 짧아서 최관절 위주로 운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헬스장 도착했고 바로 운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 레그 익스텐션입니다. 보시면 중간에 두 개 꽂고 제일 위에다가 하나 꽂아놨죠. 저는 천천히 무릎을 굴곡시키는 데 집중을 합니다. 워밍업 때는 이게 텐션이 굴곡했을 때부터 한 중간 정도까지 제일 아프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직근이 지금 걸리고 있어요. 외측이나 내측보다 확실히 직근 쪽에 타들어가는 느낌이 강합니다. 엄청 고통스러워요. 네, 그리고 헥스쿼트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탑세트 진행 안 했어요. 중량 낮추고 3 곱하기 10으로 오늘 했습니다. 대회 전주에는 좀 중량을 낮추고 훈련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부상 위험도 높기도 하고 메인대회 2주 전부터는 어느 정도 좀 회복을 생각하면서 운동하면 좋아요. 항상 그렇듯 저는 보폭 좁게 하고 무릎 살짝 벌려주면서 외측 위주로 먹이고 있습니다. 하체 펼쳐지는 느낌이 좀 부족해서 이것도 외측으로 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발 뒤꿈치가 붙어있고요. 약간 무릎 벌려주면서 발 날로 밀고 있습니다. 가동 범위는 항상 최대로 써요. 신형 사이벡스인데 이게 최대 가동 범위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의자를 손으로 꽉 끌어 안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관절 안 말리고 안전하게 밀 수 있고요. 흉추는 살짝 닫아가지고 저는 복압을 빡 잡으면서 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더 안정적으로 미는 힘을 낼 수 있고요. 간혹 복압 너무 높아져서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벨트 안 찼잖아요. 그리고 고관절을 살짝 열어주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건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볼륨 채우려고 3 곱하기 20으로 했습니다. 해머 V스쿼트입니다. 보시면 무릎부터 앞으로 내고 고관절이 다음에 접히죠. 그리고 가동 범위가 짧기 때문에 둔근이 많이 안 늘어납니다. 개입이 적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앞다리에 강한 자극이 실립니다. 특히 저는 발 포지션을 항상 제일 밑에다가 내려놓고 앞발로 밀고 있어요. 이 종목도 2 곱하기 15로 볼륨 위주로 좀 채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강도 낮추고 고볼륨 트레이닝 했어요. 마무리로 또 똑같은 종목 익스텐션을 했는데 원판 위치가 다르죠. 그래서 아래쪽에서 꽂아놨어요. 이렇게 하면 무릎을 신전할 때 더 강한 부하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무릎 신전에 관여하는 근육들 외측, 내측, 직근 다 쓰여있는데 뭐가 주도적으로 쓰인다 그런 느낌은 없고 그냥 타들어간 느낌이 전체적으로 납니다. 네, 마지막 하체 운동 끝냈습니다. 오늘도 땀이 잘 터지네요. 확실히 잘 먹으면서 대사량 올리는 방향으로 다이어트를 했더니 저는 컨디션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거의 시즌 중반이랑 지금이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2000칼로리 이상 먹고 있으니까 좀 뭐 식욕도 그렇게 크게 터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것도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배고픔을 어떻게 참아야 되냐. 일단 밖에 나가세요. 나가서 본인 할 일 하고 산책하고 일하고 이러면 배고픔이 잊혀집니다. 집에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냉장고로 손이 갑니다. 이번 주에 박명수 선수 인터뷰 편집을 했더니 멤버십 강의자료 준비를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루 종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적인 순서로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차가 계속 만들면서 계속 바뀌어요. 오늘은 단백질 아미노산의 소화와 대사입니다. 요즘 좀 핫한 주제들을 다뤄보려고 해요. 먹는 콜라겐, 효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효과가 있을까. 지금 닭가슴살 샌드위치 포장하러 가고 있습니다. 포장해 왔습니다. 흑시즌에 계속 잘 활용하고 있어요. 채소 많이 들어있는 닭가슴살 샌드위치는 저는 정말 클린하고 좋은 급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심적인 만족감도 있습니다. 뭔가 그래도 밖에서 맛있는 거 먹는 느낌이라서 물론 소스 다 뺐고 통밀빵이에요. 뭐 클린 그 자체죠. 그렇게 시즌에 계속 먹고 있었어요. 거의 매일 먹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왜 대회 일주일 전에 하체를 끝내야 되냐. 대회 직전에 하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 오히려 무대에서 하체가 안 좋아 보여요. 근육통, 염증, 부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하체에 수분이 잘 찹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하체 운동하고 나서 좀 수분감이 그래도 한 3일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일찍 끝내놓고 그냥 하체는 푹 쉽니다. 상체는 그만큼 회복하니까요. 메인 대회가 예정되어 있으면 꼭 한 6일, 7일 정도는 여유를 두시고 끝내고 하체는 쭉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고강도 유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웨이트만큼은 아니겠지만 이것도 수분이 좀 차거든요. 또 대회 3일 정도 전부터는 너무 강한 유산소는 좀 제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코칭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식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유산소 8단계 키우고 있습니다. 사이클 1시간 타는데 지루해서 제 멤버십 자료 만들면서 타고 있어요. 뭔가 재밌는 내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2차전은 계단부터 1시간 타고 시작했어요. 바로 팔 운동 들어갔고요. 장두 타겟으로 쭉 늘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엉덩이를 저기 세 부분을 받고 몸통 안 흔들리게 잡고 하면 돼요. 그리고 해머컬 진행했는데요. 이것도 자극 좋아요. 케이블에서 일정한 자극 실리고 좀 다루기 편합니다. 3두 메인은 항상 스미스로 내로우 그립 벤치프레스 합니다. 뉴텍 머신 꿀팁인데 저 케이블 따고 한번 진행해보세요. 그러면 직결감이 정말 좋아집니다. 물론 따고 나서 다시 원상복구 해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하다가 다칠 수 있어요. 네, 밤 11시고요. 오늘 하루 마무리했습니다.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2000칼로리 챌린지인데 마취 기준으로 하루에 2000칼로리를 쓰는 겁니다. 오늘도 얼추 다 채웠네요. 10000칼로리 먹방 챌린지 이런 건 들어보셨죠? 일반인들은 이렇게 따라하시면 안 되고요. 혹 시즌에 다이어트 잘 못하시는 선수분들 2000칼로리 챌린지 해보세요. 이제 저는 집을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식단하고 씻고 바로 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로그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